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위기 좋은 속에서 섹터별로는 또 차이점이 있어가지고요. 같이 시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여인수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오늘은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줬습니다. 뭐, 이 시간에 섹터별로 저희가 흐름 많이 보니까요. 뭐, 로봇주들 아직까지 급등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2차전지가 살짝 쉬어가는 동안 반도체랑 바이오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전문가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일단은 뭐 미국에서 좀 투심이 안정된 이야기가 나왔죠. 대형은행이 한 300억 불 푼다 했고,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나스닥도 기술주들이 좋았단 말이죠. 네, 다우 나스닥이 지금 추던데, 예, 나스닥이 기술주가 먼저 튀었고, 우리 시장도 이러한 성격을 뭐 비슷하게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은 아직 그 오픈된 재료 말고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시장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바이오의 급등에는 좀 이유가 있고, 네, 좀 움직이는 섹터를 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는 실순에서나 끝은 아니다. 네, 최근에 가장 잘 나갔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이격 조정을 좀 추고 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특히 이제 유럽 법안 이야기가 나오고, 법안 나온 다음에 한번 차익 매물을, 네, 지금 한번 추고 가죠. 옆 동네 움직이니까 반도체 가고 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이격 조정을 줘야 된다는 보고 있어요. 네, 보던데, 지금 뭐 미국 법안 이야기도 있고, 지금 앞으로 발주 이야기도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주반도에서 다음 주초 정도까지 매물 소화 정도는 일정 수준한다 할때 핵심 소재주,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조정 시 계속 관심 가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주식은 쌀때 사야 돼요. 약간의 리스크는 다들 가지고 있으나 쌀때 사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네,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어제 데리러 가져갔는데, 반도체는 뭐 지금 그 장비 쪽이죠. 투자 쪽과 관련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던 뭐 관련주들이, SFA도 그렇고, 오늘 좀 움직인다 봐야 돼요. 네, 그럼 이틀 올라가면 이렇게 나올 거다 했죠, 제가. 어쨌든 반도체 오래간만에 시세를 열어준 건데, 수단밴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다. 이거는 제가 조금 검토해 봐야 되고, 2박 3일 정도의 상승 반등 정도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봇주는 어제 모 온라인 매체 기자 분께서 대기업 인수설을 불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새로 나왔던 레인보우 로봇은 오늘 2박 3일간 초유의 급등, 그냥 2박 3일 만에 50%짜리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최소 30% 먹는 거죠. 네, 이런 수익률 게임이 벌어졌고, 어제 그 기사가 제가 100%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기업 인수 합병할 때 실은 주가 비싸면 안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반길 거예요. 와, 인수설 있다. 그만큼 로봇 기업들의 몸값이 오래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오늘 뭐 AI도 반등하지만은 로봇하는 게임이 안 되죠. 어제 제가 뭐, 아이셋, 한번더 드리고 갔던 유로메카, 뭐, 포스코 그룹하고 모 그룹이 뭐, 인수 관심이 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쓴 글의 기자, 저, 뇌피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팩트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뭐, 현대차가 인수 관심을 두고 있다. 이거 상장된 1년이 안 돼가지고 참고 대주주 지분 매도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 현대차는 다른 기업인데, 네, 그 기사가 아주 와전돼가지고 어쨌든 일반인들은 이렇게 되면 막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시세는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런 썰로 간 주가들은 금요일에 다음 주 초반부까지 화려한 비상 다음에 고점만은 될 것이다 정도 생각은 하세요. 근데 로봇주들은 지금 이번에 시세가 저렇게 나오면은 후발 주자들이 뭔가 양산 조짐을 보일 거예요. 오늘 나온 재료 중에서 좀 가장 괜찮은 재료가 주가 살짜리는 아닌데, 인탑스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양산 준비를 세팅을 완료했다죠. 근데 바로 양산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양산되는 시점까지 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올해는 제가 작은 시세가 아니다 이런 게뭐 시세로 다 검증되었다 봐야겠고, 바이오는 다 되진 않는데 오늘 초유의 급등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방송에서 실전에서 7만 원, 6천 원대 내려오길래 실전 배치했습니다라고 이 코너에서 제가 자신 있게 하겠던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베팅하고, 오늘 갑자기, 네, 알테오젠이 급등하고 막 이상하죠, 여러분들. 네, 요거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공식된 내용은 아닌데, 여기서 조금 풀어드리면은, 사우디하고 링크가 좀될게 재료가 나. 사우디에서 K바이오에 한 5억 불 투자 용의가 있고, 지금 뭐, 사우디 쪽하고, 사우디 뭐 부처 장관하고, 서정진 회장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바이오로스 대표랑 만날 것이다는 지금 이야기가 실은 사모펀드 쪽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는데 그냥 사정 없이 2% 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만 6천짜리가 오늘 9만 6, 7천 원까지 가버리네, 2만 원. 네, 이렇게 재료가 뿜어 나오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셀트리온 그룹은 공매도 친친구들이 이제 못 참아내는 거예요. 제가 뭐 에코와 피프로하고 이번에 비싼 현상이 봄에서 여름 가는 사이에 일어날 겁니다를 여러분들에게 예측은 해드렸습니다. 예측은 해드렸는데 이런 얼음 때문에 시세가 떠날 수가 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측은 아마 이 폰을 든 분들 많이 하셨을 건데 이것도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추세적 대응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전달해드렸고. 네, 그 다음이 오늘 엔터테인먼트도 실은 이슈입니다.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어제 제가 와이젠트 많이 빠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중국이 2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0일부터 지금 해외 아티스트들, 해외 가수나 뭐 이런 공연을 이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말은 이제 올 봄에서 여름 가는 사이에 드디어 중국 공연 콘서트 자체가 열린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이 맞다면은 이런 주가나 지금 관련된 뭐 JYP 최근에 쭉 빠졌죠? 네, 이런 것들이 예, 등락은 있으나 이제부터 관심을 슬슬 가지셔야 될 자리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 보셔야 될 것 같고. 방금 뭐 저 이야기 때문 아닌데 로봇주들은 고점에서 물량이 풀리면서 뭐 지금 이제 물량이 팍 변동성이 나왔어요. 다만 월요일까지 팔 기회는 있을 것이다. 쪽으로 내 말씀드리고 AI는 오늘 좀 낙폭 과대주들 쪽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됩니다. 네, AI는 낙폭 과대주 중에 최근에 보면은 네이버 축에 있던 이런 오버젠 이런 주가들 많이 떨어졌죠. 네, 반등은 할 것 같고 AI도 피인수설이 나올 수 있는 주가가 한두 회사 정도는 좀 있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썰을 풀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방금 알테오젠 언급 안 드렸는데 알테오젠은 네, 오늘 왜 갑자기 급등했느냐. 아직은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삼성의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키트루다 지금 바이오 시밀라 대량 생산을 준비하는데 그 제형을 쓴다면은 알테오젠 제형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부 다 이게 비공식 자료들인데 오늘 뭐 왜 움직이는 이유는 내가 가르쳐 드리니까 참고하고 계세요. 그게 맞다면 주가는 가만히 안 있겠죠. 네, 이런 흐름이고. 네, 지금 뭐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의 변동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은 끝이 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빼고는 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시황 흐름 보면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제이오 보시면은 지금도 흔들리다가 이렇게 가는데요. 네, 내용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2차 전지는 이번에 제가 인터배터리 전시 대전이 오늘 마감되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2023년 인터배터리 시추면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코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네,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 하단에 있었던 뭐 지금 산업 경기주들도 조금 되돌림파가 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확실히 뭐 로봇이라든지 오늘 바이오 종목들 왜 오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약간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섹터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뭐 인간의 한계가 바로 미래를 정하게 예측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뭐 팔고 있는 고점 이야기하다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런데 간택이 되어진 주가들은 팔계를 주고 또 기다리면 급등주가 나요. 어쨌든 올해 코스닥은 제가 최소 올여름까지는 재밌는 장이에요. 딱 달라붙어 계셔야 된다. 제가 이거는 연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급등주들이 나오고 나오니까 뭐 주간단위 30% 50%짜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화려한 비상으로 가고 일반인들이 쓸로 막 달라붙어가지고 초급등을 시키면은 그때는 나누어서 팔면 되는 거예요. 네, 쉬운 논리죠? 쉽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고, 선택제약주들, 현재가 추세 대응으로 가는 게 좋겠고, 오늘 뭐, 실은 언급 안 드렸습니다만, 어제 잠깐 언급시키는 게 다 가네요. 바이오니아, 삼천당 제약 가는데, 참고로, 빈살만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치매하고 당뇨랍니다. 298380, 오늘 ABL 바이오가 갑자기 급등하는 거는, 빈살만이 이런 치매 관련주 관심 있다. 그 자체로 그냥 급등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슈로 가는 거는 단기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어쨌든 AI는 화려하면 좀 잘 파는 전략이 맞고요. 로봇은 조금 수명은 남아있습니다. 후발주자들로 또 양산될 수 있으니까 로봇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바이오제약도 되는지 조금 전에 뭐 언급드린 내용을 잘 참고해 보세요. 또 눌림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보시고, 끝으로 2차 전지는 오늘보다는 월요일 정도까지 매물 소화하는지 보는데 끔찍은 아닌데, 2차 전지가 너무 갔기 때문에 조금 이격 조정 줘야 됩니다. 주고, 너무 못 갔잖아, 지금 밑에. 제가 어제 제가 너무 밑에 못 간 주가들을 버릴 차례는 아닌 것 같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은 이제 거의 바닥권 냄새가 납니다, 제가. 네, 엔터주들은 바닥권 냄새들이 슬슬 나기 시작하거든요. 슬슬 관심 가죠. 바닥에 가서 화려할 때 파는 게 기술입니다. 예, 뭐 이슈 나가 불이 붙었을 때 따라가가지고는 불안하잖아요, 그죠? 엔터주들은 제가 지금부터 흔들림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관심을 가지면은 또 올 봄에 돈이 될 것 같다. 공연이 시작된다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토를 잘 기억하시고, 예, 계속해서 제가 핵심 섹터들 중심으로만 관심 가지는 이 전략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섹터별로 다 대응이 다르죠. 뭐 예를 들면 바이오라 하더라도 모든 바이오 종목들 뭐 아무거나 잡지 마시고요. 사우디 모멘텀이 좀 붙은 종목들 위주로 굵직굵직하게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보다는 중심을 위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 계속해서 주고 계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